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벽 4시에 뭔가 뭘 보고 코퍼니보다는 있는 게 있어? 영파지. 저도 방금 만났던 사람이에요.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아, 2등 하신 분? 안타깝게 됐어. 조금 연습 좀 하셔야겠던데? 널 위해 사람 온 어이, 좋아.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영파 폐허는 인정이지. 뭔가 아이템이 시작부터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고블린 좀 잡고 와볼까? 아니면 그냥 원숭이 들고 간다? 아이씨, 원숭이 들고 가자. 흐흠. 헌터인데? 일단 바순이 있는 헌터 나쁘지 않아. 내가 널 보살펴주지. 닉네임 언급은 자제해주세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님들 긴말 하세요. 내가 긴 말까지는 어떻게 통제를 못 하니까, 긴 말을 하십시오. 널 위해 사람,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씨, 레벨업 안 되네. This war song needs more hell screams. 헌터 할까? 이미 사버렸는데? 뭔가 헌터 하고 싶다. 요렇게 합시다. 어따, 바순이 쎄.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언제든 얻는 거 좀. 아, 그냥 금제가 낫지 않을까? 온데드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고? 아르갈리 같은 거, 금제가 마나만 빨아줘도 좋긴 한데. 요런데 만나면은 소용이 없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복순이를 때린다거나. 요런 데 만나면은 이득이긴 하지. 지밥이라니, 이게 낫지 않나, 이러면? 아이고.
이게 낫지. 벌어갔다. 무지성으로 레벨업이나 하자. 나 오늘 점심 간개밥 먹었어. 간개밥 계란 두 개나 넣어가지고 그냥. 어제 알고리즘에 간장 계란밥 한 그 먹는 게 나와가지고 아씨 먹고 싶더라고.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오. 내겐 이미 죽은 자를 죽일 수는 없. 변신 이상은 안 되나? 올림픽 겁나 챙겨보나 보네. 나 올림픽 뜨지도 않던데. 짜파게티. 짜파게티가 참 되게 먹고 싶거든? 먹고 싶어서 사놓으면은 그게 이제 보통 4개 세트로 사잖아. 한번 먹으면 그 다음에 잘 안 먹게 돼. 피겨 도핑? 나도 몇 개 뜨긴 하는데 안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안 뜨던데? 도발 좋아잉? 아이 잘 이긴다 잘 이겨. 아 욕만 하나 안 주나? 딱 지금 욕만 나오면은 개 좋은데. 하나만 찾아볼까? 아씨 근데 지금 돈 쓰면 진짜 노답인데. 나 레벨업 두 번이나 눌렀는데 이거 안 나오면 진짜 노답인데. 별수인 이성이나 욕마 둘 중에 하나는 찾아야 되는데. 그냥 안전하게 11레벨 아 11라운드에 7레벨 찍고 하고 싶은데. 여기 좀 센데? 어우씨. 나이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오 좋아요. 오 개 좋은데. 이렇게 하자. 이번 라운드 딱 이기고 연승 유지한 다음에 11라운드에 레벨업 하고 욕마까지 찾고 소총수 2성 찍히는 상상 중. 다래기사 2성 뭐야? 나 저기 만났나? 저기 너무 무서운데? 안 만났네? 아 지금 만났구나. 아닌데? 예예 만났나? 아 맞 전 라운드에 만난 애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님들 요거 두 개 팔고 무조건 레벨업하고 욕마 찾는다는 느낌으로 20원 먹을까? 어때? 나 누가 안 만났지? 여기 안 만났나?
찾으면 되지.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 오, 이거 좋아. 내가 널 보살펴 주지. 음악, 나 일어났어. 목마야. 내가 널 보살펴 주지. 일단 이거라도. 겁나 세긴 한데. 아, 욕만 안 나왔어. 와, 반숭이 센 거 봐. 미쳤다리. 욕마 하나만. 욕마야. 욕마야? 오케이. 와, 개세졌다. 미쳤다. 엄청 센데? 요거는 이걸 할까? 하... 템 좀 보자 그냥. 당장 템 안 골라도 괜찮을 것 같다. 다른 애들 뭐 나이트. 나이트가 이번 판 한 두 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한 명 손절한 것 같네. 일단 나이트 하나 있고. 판다 존버. 전사도 한 팀 있는 것 같고.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지훈님 어서요. 한동안은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너무 세다. 요거 만나갖고 먹고 싶은데? 둥국 맞으면 못 이기려나? 어우, 쌩이 세다, 여기. 여긴 이겼고. 냉동이 들고 올걸 그랬나? 충으로 갈아탈 수도 있었으려나? 살짝 고민했는데 지금 어차피 날개도 나오기 때문에 버라 만든 거를 어디다 짬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매하다. 빗자 나오는 판이었으면 빗자한테 주면 되긴 하는데. 여기 만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긴 이겼고.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하이 드나야. 혹시 모르니까 드나 들고 갈까?
아, 나 이번 판 헌터하고 싶은데. 구원하고 싶은데. 드나는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 갑자기 이성 나올 수도 있어. 왜 내가 용이 되어야 하는 거지? 육원하려면 망각도 해야 되고. 너무 찾아야 될 게 많은데. 전설도 별로고. 파멸자도 없고, 이번 판. 어정도 없거든요. 요거는 그냥 구원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영역충 보셨어요? 간만에 재밌죠? 아, 망아템 너무 많이 주는데?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차크라, 아니 마법은 여기서 끝이다. 어, 이 템 뭐하냐? 그냥 부러진 건 두 개 골라버려? 응, 골라버려. 참지 마. 근데 어제 영묘충 나도 편집하면서 재밌었어, 간만에. 또 봐도 재밌던데. 나이스. 다른 기사 일단 저거 매기긴 했네. 아, 잠깐만, 나 이거 졌다. 이겼나? 와, 겨우 이겼다. 와, 씨. 아니, 다른 기사 너무 세. 말이 되나 이게? 도끼 삼성 자켓인데 10레벨에 도끼 삼성 쓸까 그냥? 몸빵 하나는 확실한데 도끼 삼성 되면? 도끼 삼성 되면 이거 방어력 몇이나 올라가지? 20인가? 20 증가에 도발은 그대로인가? 3.5초? 일성이랑 차이를 한번 봐볼까? 아니네, 도발 시간도 늘어나네. 4.5초로 늘어나나 보다.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키움 시위를 떠난 소리군. 안 할게요. 이거 데인 7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둠만 좀 궁 못 쓰게 해볼까? 그렇게 안 만나네? 이번 라운드 만날 줄 알았는데.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도발 도발 도발. 어우 씨. 나이스 나이스. 야라이쇼. 일로와. 어이 똘똘 뭉쳐놨어. 가져와 이 자식아.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 이거 구원타 하는 게 맞지 않나? 아 이거 6원대도 진짜 개고통 받을 것 같은데 6원대도 하면? 나 이거 차라리 구원타가 나을 것 같은데 이번 판? 이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스킬을 여러 명이서 같이 맞아서 그래요. 아 나 구원타 할래. 용기사 안 살게요. 아, 오코가 너무 안 좋기도 해. 아 행운 펜던트 너무 많이 주는데 근데 쓸데도 없는 거.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뭐? 날그리를 만들어서 50 이성 쓰는 구원터를 한다고? 날그 하나 만들어서 50 이성 쓰는 구원터? 얘는 야 넌 돈 언제까지 짤 거냐?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계속 째. 사랑은 도둑내면 그만이야. 번개도 쓸만해. 쓸만해. 백발백중이다.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화살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다르기사 너무 무서워. 견제 좀 해야겠어. 배치도 분산으로 바꿔야겠다. 늦었네. 늦었네. 에이. 내 칼날은 초승달처럼 날카롭지. 사냥꾼이 될지 사냥감이 될지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문제 없다. 바순이가 공격을 못한다고? 사거리가 지금 똑같지 않나? 왜 못하지? 뭐가 다른 거지? 바순이 내 칸 아니야? 앞에 때릴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무조건 분산하는 게 낫겠다. 브레베 찍으면.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날 봐. 날 보란 말이야. 화살을 시위에 걸고 당기. 아, 이거 저거 주도자로 바꾸고 싶은데?
뭐야? 자유를 어떻게 찾았냐? 한국분이구나. 아! 기계 먹게 할 수 없지. 미안합니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얘는 사야 되는데? 장극인 싫어. 어, 주도자 무조건 찾는다는 마인드. 이거 그냥 벌아 하나 더 해야겠는데. 고양이간 식주는 자판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다 처리할 데가 없는데. 이거 구원터 키라 받으면 님들 3스택인가? 4스택이구나. 어, 은근히 꽤 되네? 하나, 두 개. 키라, 세 개. 헤일 사냥꾼, 네 개. 야, 씨, 이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지금 하여 밤은 여전히 찬란한가? 네 혀는 끊어졌어. 예쁜 거미랑. 아, 나 신어지 불편해 죽겠네. 아, 이렇게 된 거 너도 나와라. 아, 아이템 너무 구린데? 이건 또 뭐야? 슬슬 세일핸드 2성 찍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온다. 하니까 나온다. 머리카락에 힘이 없네. 나왔다. 필멸자의 언어로는 그레이트 홀드 원을 설명할 수 없다. 허. 버라가 너무 남는데? 아, 이 행운 목걸이가 너무 남는데? 이게 태고 상대로 일단 헤일 사냥꾼이랑 세일에는 완전 쓸모가 없고 이 밀리는 것도 안 통해갖고 애매해.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네 혀는 끊어졌어. 사냥꾼이 될지 사냥감이 될지 네 백발백중이다. 금을 만드는 비밀이 뭐냐고. 오른쪽 위에 판매 버튼이 있어. 아, 나 씨. 내 타살은 언제나 정시 도착이야. 날 봐. 백발백중이다. 애매한데? 얜 포기할까? 별수에는? 넌 내 사람이니. 아, 야, 행운 목걸이 진짜. 이거 30일에 돈 받아 쓸게요. 야, 무슨 행운 목걸이 장난해? 흡혈 없는 거 조금 아쉬운데? 하긴 버라 여러 개 만들면은 많이 밀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나름 나쁘진 않아.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언순이 정도 삼성 찍고 레벨업 하고 싶은데? 이거 나 하나 사고 싶다. 저기 봐. 샀다 팔아. 닭고기 맛이 나네. 내 흡혈 없어가지고 키라 하면은 뭔가 그냥 사르르 녹을 듯? 널 위해서는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사냥꾼이 될지 사냥감이 될지 동굴족을 막을 수는 없다. 휴, 시위를 떠난 소리고. 내게 활과 화살, 표적만 있으면. 음악. 니 총알 하나에 표적 세. 문제 없다. 일단 이건 좋은데. 아이, 뭔가 삼성 더 찍고 싶다. 가면 좋아. 왜 이렇게 안 밀리냐? 이 레벨업하고 금지나겠는데? 난 내가 잡은 영혼만 구원하지. 지금이라도 돈 모아야 레벨업 할 수 있거든? 저거 악마 깨버려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또 잘 밀리면 이기는데? 어? 잘 밀면 또 이기는데? 저긴 보냈고. 여기서 끝이다. 템 나름 괜찮아졌다. 씨, 나 이거 36. 이거 36라운드에 레벨업 되거든요. 레벨업 하고 금제 넣으면은 웬만하면 이길 거야. 아씨, 궁 먹혔다. 세이렌 한칸 뒤로 빼야 되나? 궁 발동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언제나 정시 도착이야. 악마만 깨도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 이거 차라리 여유봉으로 하자.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이스. 어우, 좀! 와, 잠깐만! 야, 이래도 너무 센데? 이더프가 낫다고? 이거 얘도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어우씨, 또 배치 저쪽으로 바꿨어. 오히려 좋아. 잡았다. 나머지가 센가? 원순아, 나머지는 잡을 수 있지 않니? 오케이. 아, 이거 삼성만 좀 나오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총알 하나에 표정 세. 문제 없다. 그래, 세일엔 궁 빨리 쓰게. 아싸, 이렇게 해버리자 그냥. 어따 죄씨,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해? 아, 사람 헷갈리게. 세이렌이 궁만 쓰면 확실하게 이기네. 보냈다? 내가 너를 컷.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아, 이거 뭔가 삼성이 좀 애매하게 안 돼갖고, 야, 이 답답하네. 아, 이것도 삼성 띄우고, 이것도 띄우고, 요것도 띄우는 상상했는데, 레벨업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거 안 넣었으면 졌을 거야, 아마. 얘한테 무조건 한 방콘 나가지고, 애들이. 펄스 하나만 있었어도 조금 더 편했겠다. 만화템은 괜찮았는데 펄스가 없어가지고. 세일엔 궁이 너무 늦었네. 마지막에 요거 버라 세일엔 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근접은 구원터한테 안 돼잉. 아니, 이거 내가 왜 여유봉 골랐냐면, 이게 헌터가 그 뭐야, 회피 확률이 있긴 하지만, 회피 뚫는 확률이 있긴 하지만, 뭔가 미스만 안 뜨면은 무조건 밀어서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거든. 여기 이제 이런 거 끼고 있으니까, 날개 같은 거. 근데 그게 약간 미스 판단이었나? 난 무조건 밀기만 하면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피읖 같은 것도 좀 맞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 괜히 이드오프 했다가 더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이드오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 뭐 물론 나중에 소총수한테 템 몰아주면 되긴 하지만, 소총수가 삼성도 아니었고. 나도 이드오프 줬다가 망한 경우가 좀 있어갖고 되게 신중하게 만들게 되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아, 만드는 게 맞았던 것 같아. 만들고 안 된다 싶으면은 저격수 삼성 찍은 다음에 여기한테 템 몰아주면 되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만들어놓고 전투 구도를 좀 볼 걸 그랬나 보다. 너무 안전한 길로 가려고 요걸 만들었네.
하긴 뭐 딜 차이 엄청 나긴 하지. 이 너프 생각해보. 하지만 이겼다는 거. 들어가 이 자식아. 컷.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